아니 무대에서 잘들 뛰어놀길래 누나가 잠시 신경 좀 꺼두고 방목했더니 그 쌤이 못 참고 스캔들을 유발하니? 맙소사! 근데 니들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현성이 너야?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현성입니다. 올해 20살이 딱 됐습니다. 94년 1월 2일생이고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닐 거예요. 그냥 송강호, 강동원 뒤를 잇는 의형제. 제발 그런 우정 돋는 사이라고만 말해주세요. 인자 밑이 어두운 법이거든. 그쵸. 사실 심정 커플의 애정이 돋기 시작한 건 M 카운트다운 현장에서부터. 아무것도 하나만 돼요. 한 사랑이면 돼. 예? 혼자가 아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어. 심장 떨려. 급기야 정민에게로 무한 애정 공세를 시작하는 현석. 서로의 수족이 될 것을 자청하니 모기와 사람의 관계라고나 할까. 조금 걱정되지만 니들의 우정, 아니 사랑은 점점 커졌고 결국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자기장 과시하며 착 달라붙어 있더니 팬들에게 나눠주는 물 한 모금도 질투한다? 네, 여학생이 있을까요? 남자가 말이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니들이 팬들만을 사랑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아주 그냥.